글로벌 선박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FSRU 시장에서도 기존 수주한 선박보다 약 350억 원 더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박에 저장한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FSRU는 특수한 선종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육상 플랜트 대비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5일 유럽 소재 선사와 4,839억 원 규모의 LNG FSRU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이 선박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7년 7월 30일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선사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선박 발주에 일본 선사인 MOL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MOL은 폴란드 에너지 기업인 가즈 시스템에 FSRU를 공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가즈 시스템은 그단스크항 인근에 정박해 15년간 61억 큐빅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FSRU 확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FSRU는 해안에서 3km 떨어진 해상의 계류 시스템을 이용해 정박하면서 총 250km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폴란드 중심부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FSRU를 수주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선박 가격은 미화 기준 3억 6,300만 달러로 2022년 미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로부터 수주한 선박보다 2,600만 달러 더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수주한 FSRU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크기의 LNG선 대비 선가가 거의 1억 달러 더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17만 4천 큐빅미터 LNG선은 2억 6,500만 달러의 발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리스 선사인 캐피탈그룹으로부터 LNG선 4척을 수주했는데 이들 선박의 척당 선박 가격은 2억 7천만 달러로 기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FSRU는 선박 특성상 일반적인 상선처럼 많은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육상에 대규모 LNG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처럼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해상에서 FSRU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FSRU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엘베나펜에, 프랑스는 느아브르에, 핀란드는 임코항에 FSRU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FSRU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줄이거나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경우에도 이에 반발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FSRU 명명식에는 이 선박이 투입되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투입되는 이 FSRU의 이름도 인디펜던스 호로 명명돼 리투아니아의 에너지 독립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FSRU 자체가 특수한 선종이고 LNG선을 개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발주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LNG선 발주 증가에 따라 FSRU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도 향후 FSRU 발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형 후판 가격을 놓고
국내 철강사와 조선사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을 인하한 만큼 추가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선업계는 중국산에 비해 국내 후판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어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지난달부터 조선사들과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 철판으로 주로 선박용에 사용됩니다. 가격 협상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지난해 하반기 후반 가격은 소폭 인하로 결정되며 1톤당 90만원 중반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철강사들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 1일 톤당 117.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14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2022년 3분기 톤당 80달러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철강업계는 지난해에도 수익성 부진을 겪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2%, 50.1% 감소했습니다. 이에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 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내에 월별로 단계적 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업계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원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중국 저가 후판과 엔저로 인해 저렴해진 일본 시중 후판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반기 협상에서는 원재료, 제조원가 인상분을 후판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국내 후판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국내산 후판 가격은 톤당 102만원인 반면 수입산 후판 가격은 81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주 1, 2년 후 선박이 건조되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 계약 후 후판 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역시 5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7개월 만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대표적 전 후방 산업으로 끈끈한 상생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차가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힘든 시기마다 서로 양보하면서 가격 협상을 진행한 만큼 이번에도 원만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조선사들이 올해 1, 2월 기간 수주한 유조선 규모가 7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0%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발트국제의 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이 집계하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 강세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올해 현재까지 발주된 VLCC가 총 19척으로 두 달 만에 2023년 연간 발주량인 18척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치솟기 시작한 유조선 운임은 2024년 1, 2월 기간에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유조선 운임지수인 BDTI는 1, 2월 기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가장 높은 평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월만 해도 유조선 부문의 선대 대비 조선업계 수주 잔량 비중은 3.3%에 불과해 1996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23년 들어 수에즈막스 발주량이 치솟고 VLCC 역시 발주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기준으로 유조선 선대 대비 발주 잔량 비중은 6.2%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만 VLCC 수치는 아직 4.3%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유조선 시황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은 선대 성장률과 길어진 항해 거리 등 요인으로 선박 수급 균형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VLCC 부문이 유망해 운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물동량 역시 공급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유조선 적재량 수요는 3억 3,9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나며 총 적재 중량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올해에도 적재량 수요는 같은 기간 3.5% 늘어나지만 공급 증가율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수급 불균형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한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항거리가 늘어나 선박 추가 투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VLCC 부문에서 성과가 지속 상승, 수익성이 확보되자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신조선가 기준을 보면 VLCC 성과는 2021년 이후 3년 동안 무려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지난달 각각 두 척의 VLCC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VLCC를 수주한 것은 2021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받아들이는 성가인 9천만 부를 웃돌면서 수주의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